수도권 서쪽에서 정말 미친 듯이 달리고 싶다면 이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또 강화도 라이딩을 가고 있습니다. 제 채널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왜 맨날 강화도만 가냐 뭐 이럴 것 같은데, 펑이 갈 만한 데가 강화도밖에 없어가지고 또 강화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전에랑 다르거든요. 오늘은 일산에서 출발을 해서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일산대교 넘어서 강화대교 쪽으로 가서 강화도를 한 바퀴는 안 돌고 강화도 들어가서 외포리 쪽까지 갔다가 초지대교 쪽으로 나와서 아라뱃길까지 온 다음에 아라 현대백화점 앞에 지나서 일산대교 다시 건너서 오는 코스거든요. 아, 1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지금 핑크마랑 가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일산인데 차 타고 가냐? 원래 일산에서 출발하면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5km 정도 돼요. 5km. 그러면 이제 왕복 10km 더 타는 거죠. 다른 분들보다. 그런데 오늘은 125km니까 왕복 10km라도 좀 줄여보려고 일산까지 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일산을 갈 때는 제가 꼭 주차하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해이리 쪽이나 임진각 라이딩을 위해서 일산 종합운동장 쪽에서 라이딩을 출발하시는 분들은 꼭이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대화역이고 얘가 고향 운동장이죠. 고향 운동장 바로 앞에 일산 서구청이 있는데요. 일산 서구청 바로 옆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는 1일 3,000원이고요. 저처럼 경차를 타시는 분들은 1일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없죠. 일산 쪽에 라이딩 하러 오실 때 차를 가지고 오실 분들은 꼭 대화역 쪽에 있는 일산 서구청 바로 옆에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딩 출발합니다. 일단 이날은 일요일 오전 6시 라이딩 출발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강화도를 다녀오는데 이런 코스도 있고 이런 코스로 일요일 일찍 출발하면 차량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길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이 앞에 나오는 번짱님의 엉덩이가 계속 나올 텐데요. 오늘은 125km 내내 이한 분이 말뚝 선두를 쓰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죠. 한 명이 125km를 평속 32에서 33 정도의 속도로 말선을 쓸수 있다는 거 진짜 대단하고요. 이 영상을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지금 번짱님과 비슷한 실력의 소유자분 두세 분 정도가 로테이션을 했다면 아마 저는 100% 흘렀을 거고요. 다행히 이날은 번짱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를 쓰시는 바람에 잘 붙어서 올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의 자전거 실력은 요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달리면 아마 저는 100% 흐른다는 거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일요일 오전 6시에 일산대교를 건너서 강화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저는 원래 이 영상의 계획이 강화도까지는 자전거 타고 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약간 이런 영상으로 편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는. 분명히 강화도까지 가는 내내 차량들에게 시달리고 시달려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즐겁게 라이딩 할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시듯이 새벽 6시에 출발을 했더니 일산대교를 건너는 것도 이렇게 정말 쾌적하게 일산대교를 건널 수가 있었고요. 일산대교를 지나서 김포 쪽으로 가는 도로에서도 야, 이 정도로 쾌적하고 차가 없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량도 없고 도로가 좋으니까 속도도 잘 나고 그리고 이른 아침 시간이라서 덥지도 않고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 내내 이날따라 흐린 날씨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기온과 함께 너무너무 즐겁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화대교까지 가는 48번 국도를 타고 쭉 라이딩을 했는데 강화대교까지 가는 내내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 정도로 굉장히 쾌적하고 차량도 없는 라이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고 26km 정도 지점에 강화대교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강화도 올 때마다 너무 당연하게 차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자전거를 좀 잘 타시는 분들이라면 강화도까지 타고 왔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좀 어정쩡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화도 안에서 즐겁게 타려면 당연히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게 더 낫겠지만 오늘 제가 라이딩을 해보고 느낀 점은 야, 이 강화도까지도 타고 올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지금 일요일 오전 6시에 출발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대교를 통과할 때쯤에 시간이 오전 6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차량이 더 적어서 이렇게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강화도 이 교통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도로 들어와서 교동도 가는 길이 있거든요. 교동도 가는 새로 뚫린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정말 거의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로 길이 뚫렸기 때문에 포장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갓길도 넓어서 한 줄로 라이딩 할 때 큰 부담이 없는 라이딩이 가능했습니다. 어필도 완만한 어필 그리고 긴 다운힐 이런 식으로 이어졌고요. 뭐 이날 솔직히 말해서 125km를 타는 동안 획득 고도가 700m가 안 되거든요. 68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평지만 주구장창 달렸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교동도 가는 새로 뚫린 도로를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달렸고요. 첫 번째 보급을 교동도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첫 번째 보급을 했는데 거기까지 거리는 딱 40km였고요. 평속은 35km 정도 나왔더라고요. 와, 거의 뭐 1시간 조금 넘어서 7시간 10분 20분 정도 되니까 40km를 타고 교동도 초입까지 오니까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이야, 이렇게 빨리 오나? 뭐 거의 자동차로 오는 시간이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라이딩은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오늘 약간 좀 설명충 같은 영상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액션캠에 대해서도 질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액션캠은 인스타360에서 나온 에이스 프로라는 액션캠이고요. 저는 이 액션캠을 스템 마운트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질문들이 댓글에 굉장히 많아서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스템 마운트 위에 에이스 프로 기본 자석 마운트를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으로 원터치로 카메라가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놓고 달릴 때는 그냥 마그네틱으로 붙여서 촬영을 하고 또 뭐 멈춰서 추가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는 간단하게 떼어서 손에 들고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세팅은 4K 60프레임으로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요. 128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2시간 조금 넘게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에 장착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취하는데 이 정도 형태로 자전거에 장착을 하고 촬영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민도 보이고 레버도 보여서 누가 봐도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영상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영상이 촬영이 되어서 저는 요 위치에 딱 붙여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액션캠 중에 유일하게 이 플립 액정을 지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딩 중에는 플립 액정을 이렇게 90도로 딱 세워놓고 라이딩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각도로 찍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녹화 중인지 아닌지 그리고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고개만 살짝 숙이면 간단히 체크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요. 이 플립 액정과 더불어서 마그네틱 착탈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속도
각도 데이터를 입히는 게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점이 바로 자전거 라이더들이 액션캠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자신 있게 에이스 프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외포리 구간을 지나면 강화도 가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외포리 쪽에 TT 구간이 있거든요. 그 도로 또 신나게 달린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해안도로를 타고 동막까지 가게 되는데 이날은 초지대교까지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해안도로 쪽으로 빠지지 않고 바로 초지대교를 향해서 갔고요. 사실 오늘 라이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험한 구간이 여기 초지대교까지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한 10km 정도 시골길을 이렇게 달리면 바로 초지대교를 넘게 되고요. 초지대교를 넘어서도 또 일반적으로 김포 쪽에 좀 복잡한 시내를 뚫고 일산대교로 오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은 아라뱃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초지대교를 넘고 나서 바로 우회전을 해서 굉장히 넓은 국도를 타고 오게 됐는데 와 여기도 또 차가 없는데 도로는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왕복 6차선에서 8차선 정도 되는 길을 따라서 가는데 와 정말 차도 없고 여기는 마치 정말 너네 자전거 원 없이 달릴 수 있을 만큼 한번 달려봐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좋은 도로 환경 그리고 차도 없고 갓길도 넓고 진짜 쾌적하게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이 길을 타고 라이딩을 쭉 이어온 다음에 검단 쪽을 지나서 아라뱃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라뱃길 쪽 북단 쪽에 낙타등 도로를 타고 잉어산까지 왔고요. 잉어산에서부터는 이제 아라뱃길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 서쪽 분들이 굉장히 자주 타는 김포 제방도로를 타고 일산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코스 파일은요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경로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90% 이상이 공도기 때문에 와 여러분들께 막 여기 한번 달려봐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공도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 서쪽에서 좀 정말 빡세게 열심히 달려볼 만한 코스가 어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와 이 코스 안 달려보셨다면 꼭 한번 달려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산 출발해서 강화도까지 들어갔다가 아라뱃길 쪽으로 돌아오는 125km짜리 코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줄 만한 자전거 라이딩 코스가 있으면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피디였습니다.